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어요. 경찰은 백준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대요. 지명수배가 떨어졌는데도 끝까지 찾지 못했으니까요. 근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. 내 이름 주단태로. 나랑 결혼할 때도 완벽히 주단태였어요. 동경대를 나왔고 오사카에서 리조트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. 실제로 결혼식 때 일본에서 많은 하객들까지 왔었어요. 그럼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? 당연히 동원된 하객들이었겠죠. 백준기는 고아였으니까요. 내 신분을 훔쳐서 당신과 결혼까지 한 거예요. 필요한 게 돈이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 죄 없는 내 부모까지 죽인 거죠? 왜? 내 손으로 그 자식 죽여버릴 거예요. 그래서 로건이 당신을 데려온 건가요? 백준기의 과거를 밝혀서 다신 재기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받겠다고 했어요. 그런데 그날 여기서 백준기를 봤어요. 틀림없이 그녀였어. 노인으로 변장은 했지만 그 악마 같은 눈빛 27년 전과 똑같았어요. 노인?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. 그 자식이 로건을 죽였어요. 내가 봤어요. 구치소에서 탈출한 게 틀림없어요. 그럼 그 기분 나쁜 쇳소리가 주단태.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. 또다시 날 죽일 것만 같아서 더 빨리 당신을 찾아왔어야 했는데. 그날 현장에서 주운 거예요. 로건이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. 그 사람 당신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. 오늘 내내 프로포즈 할 생각에 많이 설레했는데 아까 했던 말 변함없어요? 주단태 죽이겠다고 한 말. 당연하죠. 받은 대로 다 갚아줄 거예요. 내가 백준기 그 자식 이름으로 돌아온 이상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나게 해줘야죠.